올해 운이 되게 좋았는데 본인이 거절한 게좀 있다고 나오거든요. 진짜요? 네, 뭔가 해야 될수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내가 성과를 낼수 있는 걸 거절했다고 좀 나와요. 근데 이게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건 내년에도 같이 또 들어와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에서 뭔가 더 추가된다거나 내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즌이에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내년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일 외적으로, 그러니까 뭐 프리처럼 뭔가 따로 또 하셔도 괜찮은 거거든요. 뭔가 좀 자리를 좀 잡아 나가는 형국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는 좀 내가 좀 힘써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행히 뭐안 좋은 부분은 딱 하나. 지금 윗사람 중에서 본인의 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데 지가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다한 건데 자기가 도와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은 그게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고요. 일적으로만 내가 그냥 한 것만 어필을 하면 그 사람은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맞아요. 만약 근데 원래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당연히 감정이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일지언정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냉철하게 움직이실 때예요, 지금은. 그리고 다행히 크게 뭐큰 문제, 다른 쪽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딱히는 없으시고, 지금 31살부터 원래 30살 말부터 지금까지가 정말 바빠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뭔가 그때 일이 잘 풀리긴 했어, 이제. 계속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3살까지는 내 인생에 이제 진짜 씨를 제대로 뿌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땅만 다져놓고 이제 씨를 뿌리는 형국인 거예요. 다행히 좋은 거니까 뭔가 이럴 때는 조금 더 힘쓸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34, 36까지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는 진짜 좀 즐거울 수 있죠. 그래서 대신 이걸 즐거우려면 내가 지금 이 시즌 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딱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되게 열심히 잘하세요. 사주 동무 에너지도 있으시고 한데 이게 갑자기 툭 떨어져요, 에너지가.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오늘도 일잘 끝나고 친구랑 만나서 뭐술 한잔하고 뭐 재밌게 막잘 놀고 되게 보람차게 딱 들어와서 갑자기 집에 와서 요즘은 그래요.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축 처지는 거예요. 괜히 좀 비관적이 되고 또 괜히 갑자기 또 우울해질 수도 좀 있는 거고. 그게 왜냐면 본인은 좀 외로운 사주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예, 제가 항상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남들이 힘들 때 나한테 많이 와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잘 들어줘요. 사람 참 위로 잘해주고 참 잘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나한테 힘을 얻고 가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을 처했을 때 그렇게 자기한테 말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내가 막 찾아가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혼자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대비를 조금 해야겠죠. 뭐 그렇게 좀 그렇게 좀 해보를 탄다거나 아니면 내가 즐거운 뭐 치료 좀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운때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오로지 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보이는 걸로는 그게 걱정이라고 좀 나와요. 올해 번아웃이 살짝 왔었어요. 지금 지나가긴 했는데. 이게 아마 내년까지 조금 중간중간 갑자기 이렇게 진짜 느닷없이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거 조금 그럴 땐 잠깐 쉬어도 돼요. 잠깐 마음 좀 편하게 먹고 좀 쉬어도 되는 거니까 조금 리프레시 할수 있게 좀 그런 걸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은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욕이 좀 강하다 보니까 돈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하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월급이 적더라도 일터가 분위기가 좋고 내가 인정받으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인정도 못 받고 거기서 별로면 못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스타일을 대충 좀 아니까 조금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뭐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커리어 정보는 지금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제가 딱그 30살 맞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이제 한 4년, 5년 차인데, 그렇게 박봉으로 처음에 일을 하다가 조금 회사였는데, 인정을 받아서 어쨌든 지금은 제 위에 이제 대표님밖에 없는 그러긴 한데, 그래서 커리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만난 지한 4년.
4주년이 얼마 전에 이제 지났고 나는 지금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얼마나 차이나요? 83년생 7살 83년생? 네. 그래서 이제 슬슬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결혼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준비를 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네.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 나는 지금 몇 월생이에요? 4월이요. 4월이요? 성씨가 어떻게 돼요? 살만? 한? 참 그죠? 이게 참 이게 다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건데 좀 남자친구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는 이끌어가는 남자가 아니에요. 이 연애는 내가 이끌어가야 돼요. 내가 여자인데 아 좀 띠발롱 지가 좀 끌어주지 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참 다 좋아요. 사람도 칭송도 착하고 참 여리고 남자한테 여려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좀 강한 면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지만 어찌 보면 내 막내동생 같은 느낌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어찌 보면 결혼했을 때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결혼했을 때는 이제 뭐 고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남자친구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좀 그렇게 좀 해야지. 그게 흠이라면 흠인 거예요. 두 분이서. 다른 쪽은 문제는 없어요. 이 사람은 다 내가 이끌어줘야 되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해서 월급만 따뜻하게 받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별거 참 상대적인 건데 내가 봤을 땐 저거 별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별거거든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남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또 그런 사람 만나야지 연애가 좀 오래가요. 맞아요. 막 남자 하는 사람 만나면 싸우기밖에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지금 잘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결혼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올해 끝났고 내년이라든지 내년 후년이라든지 요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 남자가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제대로 뿌리 내리진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뭐 일이 제대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뭔가 비전이 보인다거나 이런 건 조금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조금 그런 식으로 얇고 길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굵고 짧게 못 가요. 굵고 길게도 못 가고 좀 그렇게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신경 크게 뭐 마이너스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또 사람 자체가 근데 한 가지 이 사람은 팔랑귀예요. 귀가 진짜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거나 했을 때 뭐 갑자기 사고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뭐, 나 투자했어. 뭐, 돈 빌려줬어. 이럴 수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뭐, 금전 관리를 서로 한다든가 뭐, 본인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미리 나한테 말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좀 삐지면 좀 오래 가요. 저희가 싸운 적이 없는데, 이게 그냥 본인이 그냥 속으로 삭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논쟁 같은 것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삭히고 저도 뭐 크게 트러블 만드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런 뭔가 좀 서로 이게 뭔가 안 맞는 게 갈등이 있어도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냥 던진 돌에 맞아주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조금 이렇게 담아두는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조금 너무 내가 너무 좀 쪼잔한가 이렇게 느끼기도 해서 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삭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꽤 오래 만나셨는데 큰 싸움이 없었다라는 거는 잘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연애랑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화를 먼저 꺼내진 않을 거예요. 본인이 먼저 이것도 꺼내서 혹시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뭔가 있어 그럼 얘기 좀 하라고 어르고 달리고 구슬을 해야지 되게 조금 톡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응만 잘 보여주면 이 사람이 앞으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루기 좀 쉬운 스타일이에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이든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인 건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남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자 일반 보통 남자 고집이 세고 막 안 하면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리고 좀 마음이 좀 예민하고 넓은 사람이거든요. 친구. 그래서 들으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또 하니까 합은 잘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게 합이 안 맞으면 제가 처음부터 애시당초 연애만 하시라라고 했을 텐데. 맞아요. 진짜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고 이 연애 같은 거를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제 친구들 다 잘 챙겨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오지랖이 좀 넓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결혼되면은 결혼하면 또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친구들 챙기고 이런 것도 또 이 사람 입장에서 내 와이프 친구니까 더 챙겨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게 또 본인 입장에서는 왜 저래?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건 그냥 부가적인 건데 이제 아셔야 될 것들 사시면서 중요한 만약에 내가 올해 조금 중요한 해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럴 때는 장례식이나 결혼식장은 웬만하면 피할 수 있는 곳을 피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그런데 갔다 오면 좀 운이 많이 좀 묻어오거든요. 안 좋은 운도 묻어오고 좋은 운도 묻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게 더 세기 때문에 좀 그런 시즌에는 조금 피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본인 자체가 저희들 말로 신기가 좀 많은 사주라고 해요. 이게 있다고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좀 많다라는 건 이런 기운을 잘 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런 사주는 예체능 사주고 창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조금이라도 좀 타면은 내가 전에는 이런 일을 되게 잘 해냈는데 일이 조금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능률이 떨어지지? 이렇게 될 수가 좀 있거든요. 중요한 지금부터 한 3년 정도는 그런 자리를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결혼식은 조금 예외로 칠게요. 그래도 좀 좋은 자리니까 축하하는 자리니까 그래도 조금 가는 게 좋은 좀 괜찮은데 장례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갈 순 없지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옛날 어른들 말로 뭐 갔다 와서 뭐 어디 들렸다 와라 사람한테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거로 꼭 신경을 좀 쓰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죠. 저 궁금하세요. 저희 이제 그 이제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했죠. 처음에 한 네다섯 명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뭐 이제 막 80명 규모로 좀 커지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잘 됐는데 이게 또 막 코로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회사가 이제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회사도 괜찮을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창립 멤버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이사직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회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직을 지금 생각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회사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지금 뭐 올해 내년 또 큰 프로젝트를 지금 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이동수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좋은 거죠 회사에서. 이 대표자분은 몇 년생이세요? 86년생 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구나. 네. 성씨가 뭐예요? 박 박씨? 8호인가? 8호인 것 같아요. 8호? 8호, 8호 크가 상관없어요. 어차피 신점이니까. 이 사람 사업수단 좋아요. 잘 풀려나갔는데 제가 굳이 흠을 잡자면 되게 잘 풀려나요. 네. 수습이 조금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서포터 해줄 사람이 많이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보완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은 지금 올해 내년 앞으로가 마흔까지는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옆에 직원들 힘들 수도 좀 있어요. 근데 물 들어올 때도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대화 많이 하시나요? 네. 그럼 괜찮아요. 딱딱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시고 왜냐면 이 사람은 많이 서슴없이 시작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고 추진력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괜찮아요. 다행히 꼬꾸라지는 모습은 보이진 않거든요. 이 사람 운 때가 좋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걱정하시는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시면 크게 크게 올라가는 거고, 뭔가 문제가 될것 같으면 제가 그냥 이직을 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근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뭐, 어찌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나랑 같은 직급이라든지 내 위로 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조금 거기서 문제가 되면 조금 되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 있었는데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살짝 제가 보이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대처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막상 또 그걸 터지면은 본뜻 생각이 날 거예요. 어디가 전봤는데 좀 피해가자, 조심해서 가자 하면은 오히려 더 득을 볼 거거든요. 제가 그냥 마음 마인드 컨트롤 잘 하고 그냥 대비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큰 문제 엄청 나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어요. 뭐 조상에서 탈이 났어요 뭐 이런 건 아예 없어요. 다행히 그렇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 한참 좋은 시기니까 계속 내가 노력하는 진짜 나 한 2, 3년은 진짜 빡세게 좀 해보자, 뭔가 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남자친구가 다시 갑자기 찾아왔는데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이게 궁합 같은 걸 또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쵸, 또 많이. 근데 이제 남자친구랑 저를 궁합을 뭐 이제 여러 번을 봤는데 다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지 못 들었어요? 아, 제가 봤을 때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남자친구 등골을 약간 바라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남자친구가 가족을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챙기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제 가족이 되면은 저나 이렇게 뭐 이제 저희 가정을 소처럼 이렇게 소처럼 일을 해가지고 막 챙기는 약간 그런 사주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친구를 이제 등골을 빨아먹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냥 남편 월급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살 거라고 애들 유학 보내고 이렇게 살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들었고 엄마가 오셨을 때 이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면 제가 좀 세다고 뭐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남자친구가 다치거나 뭔가 살이라고 하나요? 그게 충? 그런 게 좀 보여서 남자친구가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빨리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제 그 뭐 한 군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한 군데서는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하는 편이 좋다고 해서 저희 집은 명절 때 결혼 빨리 해라 잔소리 안 하고 결혼 늦게 해라 잔소리를 하고 아니 근데 그 이거는 뭐 다 보는 분이 다를 텐데 제가 볼 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상충이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뭐 결혼해서 남자가 돈 벌어서 와이프가 만약에 이제 애 낳고 멍치면서 심지어 그렇게 등골 빨아먹는다고 표현하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건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이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지 화목해지는 거예요. 아. 네. 이 남자가 여자 정말 여자여자 남자를 만나서 여자여자 여자를 만나서 내가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너무 힘들 거예요. 눈이 돌아갈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 결혼은 늦게 하라고 하는 거는 서른 살만 넘어 서른두 살까지만 넘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아. 네, 그게 근데 지금 거의 지나갔죠. 네.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이상 상관없는 얘기예요. 내년은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렇죠. 아기를 저는 이제 이런 아기를 좀 천천히 가지라고 하죠. 왜냐면 지금 되게 바쁜 때가 돌아서 애기가 덕컥 생기면 이제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너무 좀 아깝죠. 그래서 좀 어차피 좀 1, 2년 늦춘, 2, 3년 늦춘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조금 그래서 어찌 보면 결혼을 늦게 하란 말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결혼하면은 아무래도 임신 애기는 여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막혀버리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되게 좋은 때거든요. 서른 중반부터 후반까지가 되게 바빠지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생기면 막힐 수가 있죠. 그래도 늦게 하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걸 수는 있거든요. 철학이나 신점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인 게 지금 볼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지금 어쨌든 뭐 잘 풀려서
연봉이나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벌고 있고 이거를 내가 결혼이나 뭔가 그런 임신 같은 걸로 이거를 중단할 수 없는 없겠더라고요. 만약에 제 식구가 만약에 이러더라도 에 늦게 가자라 오더러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이렇게 빨리 읽어놓고 해야지 나중에 애가 태어나도 편한 건데 그쵸 생각을 좀 길게 해보면 네. 그게 좀 맞는 거니까 그렇다고 몇 년 전에 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다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애를 낳고 하면 내가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힘들어지는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고 기운이 딸릴 수가 있어요. 그때 남편이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답답할 수 있고 이제 그때 됐을 때 이 남자가 이제 가장이 돼서 이제 이끌어 가야 될 시즌에는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때 가서 만약에 계속 뭐 점집을 다니신다고 하시면 아마 그때쯤 되면은 점집에서 남편 몫으로 뭐 기도라도 올려놓으라고 아마 할 것 같기는 해요. 남편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니까 뭔가 안 좋은 수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혹시 뭐 이런 부분이 보완하고 필요한 거지 지금은 딱히 그런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상극이면 이미 4년 연애하는 동안 서로 느껴져요. 네. 너무 잘 맞거든요. 이게 딱 진짜 그런 거 내가 너무 좋아해서 안 맞는 거 알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은 네. 딱 보면은 저희들도 보면 아, 너 안 맞는 거 같으신데요 이러면 안다고. 근데 내가 좋은 걸 어떡하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게 좀 센 편이고 오빠는 좀 들어주는 편이고. 그거로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죠. 어느 정도. 난 생각은 뭐 이런데 뭐, 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다 들어봐야 되니까 100% 맞춰줄 수는 없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자기 주장이나 고집 셌던 남자들은 못 만난다. 못 만나요. 이제 저희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호랑이 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는 여우살, 남자는 호랑이 살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이제 여잔데도 호랑이 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남잔데도 여우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랑 호랑이가 만나면 싸우기밖에 안 돼요. 근데 합이 여기도 여우 같거든요. 여기는 호랑이가. 그러니까 또 합이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합 잘 맞는데 네. 왜 꼭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합이 안 맞니 어쩌니 하니까 뭐라도 시킬걸요. 뭐라도 하라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맞는 거. 이게 안 맞는 거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느껴지겠죠. 아, 안 맞긴 해.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당사자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선보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 물어보셨나요?